살아남고 잔다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 공화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깔끔하네. 이러면 이제 정글운다? 좀 터질까봐 불안해가지고. 죽지 말까? 대형 옷. 풀사 풀. 잘 됐나요? 아, 자기네 저거 설정 좀 해야겠다. 근데 파이크가 날 노리네 이게. 내가 풀 못 쓸 줄 알았나? 어림도 없는 소리였네. 내 손바닥 안에 들고 내가 나눌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올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목표할 것도 알고 있어. 아우 칭찬해주라고요? 네가 해줘 친추해서. 왜 나한테 그래? 네가 해! 롤을 할 때는 일정 수준의 분노를 갖고 게임을 해야 돼요. 분노 훈련법. 그래서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자만이 이제 게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분노 없이 하면은 플레이에 날이 안 서있고, 분노에 지배당하면은 연패합니다. 이 분노를 이제 항상 적절한 수준을 가져가줘야 됩니다. 고비를 넘겼거든요? 이거 라인 다 받아먹는 게 사실 고비였단 말이에요. 원. 나 섣불리 칭찬을 해서는 안 돼. 게임이 끝날 때쯤에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섣불리 칭찬하면 서로 머쓱해지는 상황. 벌써부터 서로 머쓱해질 뻔했죠? 이러면 손해죠. 이게 왜 이득이야. 이게 드래곤이 아니어도 킬 따이면 손해인데 드래곤 패시번까지 들어갔으니까 완전 진짜 심각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원래 서포터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라인이라 마지막에 해주면 좋아. 그 전에 해주면은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해서 잃는다는 거죠. 그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 이제 원딜이 날 인정했으니 대충 해볼까? 약간 이런. 게임 끝날 때 해야겠다. 힐이 없었나? 내가 왜 안 썼지? 안 쓸 리가 없는데. 내가 찾아갔다. 신화가 모든 걸 잡고 있나요? 그부가 계속 근처에 있네. 약간 변태네 그부. 석효나 내 점심 닭신데 너 해라. 나는 굶을게. 아 이거 빼야겠다. 다이브야 이거. 우리 마이 전력 먹고 있어. 이거 부자 아니야? 좋아. 탑이 따이면 안 되는데? 못 먹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돼. 저거에 반응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부가 이제 더 좋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닌데? 너가 손해보고 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의연한 태도. 요즘 정글에서 이게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 한라인 자꾸 패기. 멘탈 안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피부는 나와 함께 근데 지금 정말 아쉽다. 아무무가 들어가면 안 됐는데 들어가서 최대한의 대처를 했는데 좀 아쉽게 됐네. 아리 안 왔으면 그래도 1대1교환인데 파이크킬 먹고 아리까지 땄으면 좋았는데 6렙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안 해. 마스터라고 다들 별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같아 다들. 대충 하는 마스터 대마? 아 핑퐁 오졌다. 너무 좋았다 핑퐁이 진짜로. 이번 판은 징수 가서 녹여야 될 것 같죠? 이거 파이팅하면 상대가 안 돼. 그레이븐 앞에서 막 구인수 막 스톤 모으면서 파이팅하면은 터지죠? 딱 CC 들어가자마자 바로 징수가 딱 터트려야지. 녀석들이 약점을 노려. 하고 있긴 한데 안 죽겠는데 이거? 여기까지 오면 죽지.
아 궁을 쓰지 말걸. 내가 궁을 왜 썼냐면 말 안 해도 알죠 왜 썼는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다들 이제 수준이 높아가지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이게 또 맞추는 재미도 있어야지 방송에. 탑에서 한타가 일어날 것 같아서 탑 쪽으로 달려보자 일단. 매우 냄새가 난다. 한타의 냄새. 누가 미드 밀면 탑에서 한타가 일어나는 안 일어난다. 근데 안 밀죠 아무도? 이러면 탑에서 한타 있어. 아 왜 안 죽어 얘? 야 얘는 근데 혼자서 아까부터 근데 마이님 닉네임 치고는 제일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요 팀들한테? 나는 너네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아까부터. 아니 원딜 중에 나보다 몰락 많이 쓴 사람 많지 않을걸? 몰락 진짜 좋아해가지고 못 쓰는 원딜한테도 최대한 쓰려고 노력했던 카이사로도 몰락을 가고 위프로도 몰락을 갔던 몰락의 사나인데 뭘 점수도 몰락해 개소리 하지마. 아직 다이 안 갔잖아. 상대 스킬 많이 빠졌는데? 좀 기다렸다 하는 것도 방법이고. 죽지 말게. 와 내가 여기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내 앞을 지나가? 드래브 나오고 그거 풀 쓰면서? 막 내가 막 우스워? 막 무시하네 그냥 나를. 어? 막 옆에 있는데? 부상이래요 아오가. 나만 발사한 거야? 아니 아리 잡고 딱 다이브해서 두 명 다 마무리하기 좋은 그림 아니었냐? 그부 미드에 있었는데? 파이크 죽고? 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데오 아 이데오 다이브 안 됐냐 방금? 근데 난 내가 앞서갔다고 생각해. 근데 내 잘못은 맞아. 여기서 할 플레이는 아닌 거 같아. 아니 돈을 너무 안 주네 안 줘도. 아, 가볍게 이겼네요. 쉽다. Easy. 대신 풀캠 같아서 와도 안 할게요 그냥. 애들 무빙이나 보면은 풀캠 느낌 나고. 이게 지금 얘네 이 세주가 지금쯤 딱 온다면은 30초 안에 온다. 안 오면은 안 오고. 탑이거나 30초 있다 온다. 30초 안에 안 오면은 미드인. 적을 처치했습니다. 탑 뭐였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얘를 계속 깨치고 들어가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무리했어. 앞뒤 전에 충분해가지고 가는 중. 날려버리는데 생각 따윈 필요 없어. 아, 펑크였네. 아.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늘 게임하는데 전체 돼가지고 채팅 막 보기 이거 다 켜져 있으니까 아 진짜 현기증 아 어지럽던데 진짜? 그냥 다 껐어요 그냥 짜증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방송 11시간째 하니까 내가 어떤 플레이 하는지 그냥 완전 본능적으로 게임하네. 그냥 완전 리얼 본능 그 자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네. 생각을 안 해. 방금도 세전이 죽여야지. 시발룡이 도망가? 군 갈격. 룰루 죽었어. 패시브 터졌어. 시발 앞에 있는 새끼들 죽여. 빠직 날려. 뭐야 누가 한 명 맞았잖아. 풀 박아 시발.